재미 하나도 없던데. 에이, 게임 잘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네. 아유 그럼 하시는 말씀마다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. 죄송합니다. 아유 죄송하기는, 그깟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 팔아먹는 내가 죽일 놈이지. 그런 죽일 놈의 자서전을 쓰겠다고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 이 여사의 노고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. 고개 좀 들지. 이렇게 서로 눈 좀 맞추고 얘기 좀 하자고. 그래도 난정이 말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게임 시간 제한도 하시고 회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하던데.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이 여사 아들처럼 속 썩이는 애들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둬. 그럼 저절로 레벨업이 안 되거든. 그럼 애들이 아주 미치는 거지. 잘하시는 거예요. 그래야 되죠. 그럼 우리 회사는 이렇게 게임 중독된 애들 데려다가 교육도 시켜. 어, 한번 데려와 보지 그래. 정말요? 그런 게 있어요? 그거 완전히 병주고 약주고. 내가 만든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도 게을리하고 방에만 처박혀 있어서 나도 미안하긴 해. 그렇지만 내가 왜 게임을 만든 줄 알아? 게임은 판타지야.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. 현실에선 힘없고 약한 애들도 게임에서는 강력한 고레벨이 될 수 있고,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가 게임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자신감과 우정을 얻는다. 멋지지 않아? 그렇게 입만 해 벌리고 있지 말고 적어. 정말? 오늘 네 통장으로 입금했어. 정확히 3,000. 아 정말 고맙다. 아 신난다. 나 그걸로 뭐 하지? 너 나 뭐 해줄 거야? 어? 야 내가 이 일도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네 남편 일도 도와주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선물 하나 해주려고 그랬어. 뭐 해줄까? 핸드백. 너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알지? 어? 이거 마음에 들어? 응. 아, 그렇구나. 근데 나 이걸로 할 거야. 이거? 이건 왜? 너 마음에 드는 걸로 해. 괜찮아. 내가 그동안 너한테 받은 도움이 얼만데. 됐어. 저건 집에 있어. 그래? 그리고 너한텐 이것도 부담스러울 텐데. 내가 원래 배려심이 많잖니. 언니 저 왔어요. 그래. 아유 고맙다. 애썼지? 언니 오빠랑 다시 잘 돼서 다행이에요. 네.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거야. 앞으로 잘 살면 돼.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야? 뭘 이렇게 가져왔어? 나 오늘 돈 받았잖아. 그래서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선물 좀 사왔지. 아, 정말? 뭐? 열어보세요. 와 이쁘다. 이거 딱 내 스타일이야. 그러네요. 아유 너무 이쁘네요. 사부인한테 참 잘 어울리겠어요. 그쵸? 아유 이 반짝이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이 핑크색. 엄마도 열어봐. 어? 아유. 어머. 아유 이쁘네. 아이고. 아니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입어? 아유 이런 거 입으셔야죠. 옷이 날갠데. 안 그래도 사부인 패션 스타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었어요. 아유 저기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. 아니 이렇게 고운 걸 입고 어디 갈 데도 없고. 아이고 갈 데야 만들면 되죠. 저 사부인 오늘 우리 아주 그냥 이쁘게 화장하고 이 옷 입고 영화 보러 가요. 영화요? 아니 저 그런 데는
가본 적이 없어서. 아유, 그러니까요. 말 나온 김에.